네. 대통령은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똑똑히 겪었습니다. 2022년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뽑힐 대통령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민심을 반영하여 정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대학생들도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선이 되도록 행동하려고 합니다.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정책 협약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에서 진행할 주요 정책 분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정책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뻔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어떻습니까? 방사능으로 점철된 오염수를 우리 앞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며 오히려 뻔뻔하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일본에게 제대로 목소리 내고 자주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둘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폐 세력들은 여전히 분단에 기생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셋째, 가짜뉴스의 근원지인 조선일보 폐간입니다. 적폐 검찰 세력이 약화된 이후에 오늘날 적폐 세력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입니다. 온갖 가짜뉴스와 비방으로 민주개혁 세력을 약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흐리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에게 붙어서 그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조선일보를 폐간할 수 있는, 폐간하여서 적폐 청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주와 통일, 적폐 청산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 정책 발표 대회가 그런 대선을 만들 수 있는 수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